많이 박살 내셨어요? 많이 박살 내셨어요? 네. 종종 됐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유, 저는 오늘, 우리 그 청소년 제자가 있는데, 이번 주간에 아주 사탄하고 세밀하게 교제하고 있었더라고요. 그 메시지 하면서, 어떻게요? 실제적으로 사탄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마음속으로부터 사탄의 음성이 들린대요. 그런 어떤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폭로하라고 우리 또 청소년 제자가 또그 말을 하네요. 할렐루야. 자, 우선 우리 177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내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오늘 이 시간 세계 열방 복음화 운동 펼쳐질 수 있도록 곳곳에 이기는 자, 남은 자의 영광을 쟁취할 교회 공동체가 개척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위하여 우리 홍정우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온전한 교회로서 하나님, 서 나가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아멘. 또 우리가 정말 전도함으로써 하나님, 정말, 많은 주님께서 택하시고 또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주님 오실 길 예비하는 그런 아멘. 정말 교회가 주님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아버지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우리의 온전치
않지 못하고 또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주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아직도 정말 주님의 정말 이 교회가 온전히 되기 위하여서 주님 우리 안에 썩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온전케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빛과 정말 향기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올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주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우리 아버지 선포되어지는 기도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과 밖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 되게 하시고 그 만물의 충만함을 좀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것들을 막고자 하는 모든 사단의 더러운 것들이 주님 아버지 결박받고 하나님 부서지게 하시고 무너지게 아멘. 하시고 주님 아멘. 정말 녹아지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시간 또 우리가 새 힘을 얻는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오늘의 제목은 왜 기도해야 하는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나누는 것을 의미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건데, 기도를 또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더라고요. 기도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할수 있습니다. 그럼 왜 기도해야 되나? 첫째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분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나의 생명의 주관자, 참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고 인정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마귀 대가리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사님도 지금 이제 과정 속에 있는데, 물론 늘 저와 함께 현장에서 생명운동 펼치고 이렇게 지속하게 된다면 더 깊이, 더 넓게 이렇게 확립되고 양육되어질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조금 아쉽지만,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곳곳에 무당집에 다녀가잖아요. 이번 주에는 전주에 있는 집사님과, 그 보살님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 가짜 목사들이 와가지고 돈을 많이 바치면서 내가 어디서 목회를 하면 잘 하겠냐, 그렇게 이제 자주 찾아온대요. 예,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사실 저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 또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예, 참 마음에서 많은 생각들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과 악령 귀신들의 세력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게 성령의 뜻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의 뜻인지 악령의 뜻인지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려면 언약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당들은요,
그러니까 귀신 접한 사람들은 예수, 예수, 예수 이름 앞에 벌벌 떠는 것보다는 그리스도가 선포되면 그렇게 벌벌 떤대요. 왜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께서 그냥 인생들의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만 많이들 각인하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예,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예수 얘기하는 거하고, 예수께서 마귀의 대가리 박살내셨다. 왜냐하면 죄 문제 해결받는 건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 백성 되도록 마지막 부활자로 참여하도록 보장을 받아요. 대신에 첫째 부활과 변화라고 하는 구원의 완성을 놓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의 부분은 예수님을 진정 영접했을 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영접한 이후에 이 땅에서 죄를 누리면 누릴수록 그죄 때문에 이 땅에서 심판받는 거지 내세에 심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짓는 죄 때문에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이 지옥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균형감 있게 골고루 모르기 때문에 편중되게 편협하게 한 부분에만 꽂혀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영성의 깊이의 어떤 수준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죠. 뭐 다양한 영성이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이치를 원리를 잘 알고 있으면 그만큼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마귀 악령들은요, 이미 대가리가 박살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있단 말이죠. 말세 지말 시대이기 때문에 더 역동적으로 더 혼잡하게 혼란하게 허무하게 더 깊이 폭넓게 아주 이 역동적으로 더 활동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어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도. 근데 우리 이제 청소년 제자가 이제 저를 만나서 정확하게 예수께서 마귀 대가리 박살냈다. 그 메시지 듣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친구가 한 8개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왔어요. 자기가 마귀를 숭배하면서 마귀와 친밀하게 교제한다는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엊그제 그 주일에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더라고요. 목사님 이렇습니다 하면서 마귀가 준 여러 가지 도표가 있어요. 제 페이스북 못 보셨죠? 제가 보내드릴게. 이렇게 사탄이요, 교묘하게 아주 도식화를 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이 메시지 이 친구가 들으면 조금 자유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거는 개인적으로 얘기합시다. 공개적으로 좀 얘기하기가 좀 그렇고, 이 부분은. 여튼.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얼마나 이렇게 세밀하게 사탄이 준 생각들, 사탄이 아주 마음속으로부터 음성을 준대요. 그래서 적도로 이렇게 만든대요. 그 정리한 내용들을 저한테 보냈단 말이에요. 아주, 신기할 정도죠. 그렇게 이제 왜내 측근에 이런 귀한 영혼을 하나님이 붙이셨을까? 당연히 마귀 악령들은요, 이 마귀의 대가리 박살냈음을 믿는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장 싫어하고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마귀의 대가리 박살냈음을 각인시키고 있거든요. 죄 문제 해결받았고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떠난 문제 해결받았어요. 인생에 세 가지 근본 문제가 있는데, 나머지 한 문제 이미 해결받았지만, 법적으로 해결받은 거죠. 끊임없이 사탄과 악령들은 활동하면서 인생들 시달리게 만들고 눌리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귀신 들린 무당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네 단어를 들을 때 그렇게 고통을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의 즉슨, 어떤 것을 하든지
예수 예수 당연히 고백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같이 늘 고백을 해보시라고요. 그럼 나도 모르게 내 영권이 됩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구원자, 네. 그러니까 세 가지 그리스도 다른 문제. 뭐, 예. 이거 구원자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거는 사전적인 의미고요. 기름 부음 네. 받은 자로서 하신 일을 내가 각인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저번에 다 다루긴 했어요. 다루긴 했는데 이게 이제 내 것이 돼야 됩니다. 세 가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한 거죠. 그리스도의 뜻이. 첫째, 참 왕으로 사탄의 대가리 박살냈다. 둘째, 죄 문제 해결했다. 셋째, 창조주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했다. 이세 가지 문제가 근본 문제예요. 그 근본 문제로부터 파생되는 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삶의 문제, 모든 현실 문제죠. 인생들은 파생되는 이 문제에 더 심각성 있게 접근하지만 더 심각한 건 인생의 세 가지 근본 문제가 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참 왕의 일을 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참 제사장의 일을 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참 선지자의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 이유는 인생에게 걸린 근본 문제가 세 가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이해되셨어요? 네네.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 해결하신 사실을 끊임없이 선포하는 것이 내 영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죠. 왜냐하면 사탄과 악령들은 그런 그 얘기 듣는 걸 가장 싫어하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그 후배 목사님인데 저보다 나이는 많고 그 목사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아니, 왜정 목사님은, 그냥, 한번 그냥 지나쳐서 새 예루살렘성 메시지, 또는 첫째 부활 메시지, 또는 변화 메시지, 뭐, 마귀 대가리 박살냈다는 그리스도 메시지. 이거 그냥 한번 그냥 지나치고, 그냥 오늘의 성경 주제 말씀만 전달하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예수님 믿으시죠? 왜 그런 말을 하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 얘기하십니까? 예수님 믿는데. 그러니 그분이 답을 못 하더라고요. 목사님, 중요한 건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는 계속 인생들에게 선포하고 고백시켜야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가 된다. 현실화가 되는 것이다. 그게 능력이다. 중요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나의 영성이 될수 없다. 그래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핵심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빌빌거리며 사는 것이다.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제서야 좀 이해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죠. 인생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마귀가 싫어하는 메시지 끊임없이 선포해주면 내 영성도 살아나고 듣는 사람도 살아나고 늘 새로운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 악령들의 세력을 제압시키는 것이고 끊임없이 명령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권세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속에서 깊은 영성이 누려지고 주님과 온전히 친밀하게 교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왜 기도해야 되나?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13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이요. 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아멘.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 이제 이 제자가 목사님 이것 좀 폭로해 달래요. 그래서 아유 야너 믿음 좋아졌다.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드러나야만 빨리 치유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그게 영적 문제 얼마나 심각한 건지 모르고 포장하면서 사는 사람 많아요. 이 포장을 하다 보니까 변장하다 보니까 속이 문드러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은 빨리 치유될 수 있어요. 내가 인정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일일 수 있어요. 자꾸 마귀의 음성이 들리고, 마귀와 교제하고, 마귀가 자기를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하니까, 왜냐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할 때 열등감이 낮고 자존감이 낮을수록 마귀가 나를 높여주고 마귀가 나에게 쾌락을 주고 마귀가 나에게 기쁨을 준다고 한다면 그거 놓치기 쉽지 않죠. 놓는다는 거 제거한다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선 그런 고백을 해서 참 대견하다 이제 생각했고요. 그때부터 이제 치유와 회복은 시작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믿음의 말씀을 전달했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언약화와 현장화 두 가지 응답 속에서 존귀한 제목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게 될 거야. 결국에 요한복음 14장 13절, 기도 응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결국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기 위해서 창조된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저도 오늘 한 5번 이상 예배를 드리고, 두 군데 현장에서 이렇게 오늘도 두 명 정도가 또 새로운 영혼들이 또 영접을 하셨어요. 감사하게도. 네, 이제 예전에 영접하신 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그를 통해서 또 연결되고 만나지게 돼가지고 같이 이렇게 깊은 소통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서대문구에도 이제 교회 공동체를 또 개척할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어찌됐든 현장 캠프 할 때는 늘 교회 개척을 놓고서 그리고서 들어가는 것이 가장 탄탄하고 견고한 응답을 누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근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소원이냐, 내 소원이냐, 또는 하나님이 꿈꾸고 있는 것이냐, 내가 꿈꾸고 있느냐, 이 분별을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 자체 생명 운동과 제자 운동과 세계복음화 운동, 또새 예루살렘성 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면 영적인 성장은 깊어질 수밖에 없고, 나중에 다른 부분들도 하나님이 생각만 해도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제자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마귀가요, 새 예루살렘성을 알아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새 예루살렘성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기는 자가 되는데, 이기는 자가 되면 마귀가 자기보다 높아질 걸 알고, 또 마귀도 심판하고, 그 이기는 자로서 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모든 인류를 심판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기분 나빠서 마귀가 새 예루살렘성 메시지 못 듣기에 방해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던데요. 기가 막히죠. 뭐가 좀 느껴지시나요? 이 말씀을 듣고. 홍 집사님? 마귀가, 네. 네. 뭐가 좀 느껴지시나요? 지금 이 멘트를 듣고.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볼까요? 오케이. 자,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제 청소년 제자가 잘 이해했죠? 들었습니다. 그 들으면서 뭐가 조금 느껴지셨어요? 그러니까 전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그렇죠, 전해야 이제 되죠.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이니까 네, 이것을. 그렇죠. 최종적으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남은 자를 찾아 세우려고 하는 사역, 이기는 자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는 그 사역을 가장 싫어해요, 마귀는. 왜냐하면 마귀 악령들은, 사탄과 악령들은 이미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이 물질 세계가 하나의 감옥이에요. 1차적인 감옥. 최종적인 감옥은 지옥 불못이죠. 중간에 들리는 데 있어요. 무저갱.
무저갱에 들리죠, 1000년 동안. 풀려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심판받고,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걔네들은 전혀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서 기분 나쁜 거예요, 우선은.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첫째 부활과 변화를 하지 못하게 발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을 들어 쓰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신 상황이에요.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아담과 하와 때하고 똑같습니다.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가 있는데 너 그것만 따먹지 마. 너 그거 먹게 된 날에는 정령 죽게 될 것이야. 내 말대로 순종해. 이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어떤 기회를 주시냐? 남은 자, 이기는 자의 영광을 쟁취하는 자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게 되고, 거룩한 성에 입성하게 될 것이고, 심판하게 될 것인데, 그 권세를 내가 줄 것인데,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는 권세를 내가 줄 것인데, 네가 언약대로 믿고 선택하고, 순종하고 결단해야지, 뭐하니? 이거예요, 지금. 그런데 마귀는 그 영광을, 네. 질문하세요. 마귀는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지금 방해하는 거예요. 최종적인 우리의 목적지가 새 예루살렘성이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성 메시지를 못 듣게 방해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메시지 흐름을 타시는 분들은 이미 많이 확립이 돼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있거든요. 존귀한 상급의 현장임을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도래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들었거든요. 그리고 인생이 살아남은 자는 변화한다라고 하는 메시지 이미 들었거든요. 그러니 마귀가 어떤 사람을 가장 싫어하겠어요? 결론적으로 최종적인 메시지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정이스라엘 목사, 저를 굉장히 싫어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제자한테, 야, 아무개야. 그 마귀 새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 대가리 박살 내시니까 그냥 박살 내버려. 불살 나버려. 네, 그렇게 이제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다음에 얘기해요. 목사님, 사탄이요. 목사님한테 이 말을 전달하래요. 무슨 말인데? 나 무시하지 말래요. 인생들을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도록 자기는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기는 능력자라는 거예요. 오만방자하죠. 그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실체와 사탄의 역사와 사탄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을수록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을수록 깨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깨어 있으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데, 묵사발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원어적으로. 그러면 영적인 눈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깨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기도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은 나라가 임하시오, 네? 한 가지 저기 아까 네, 전에 말씀해 질문해 주셨던 보세요. 중에 지금 여기가 그러니까 사단이 무저갱에 1000년 들어가고 그다음에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될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의 뭐 감옥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1차적인. 그게 어떤 의미냐? 1차적으로 그이 땅에서 감옥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오케이. 자, 원래 사탄과 악령들은 전부 다 천사였죠. 하늘의 천사였고, 영원한 세계, 영계,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가 있는 그 천국의 센터에서 주님을 찬양하던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천사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다고 저는 성경대로 알고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숫자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100조라고 했던가, 100조 명이라고 했던가, 아무튼, 그 중에 3분의 1이
물질 세계에 떨어진 거예요. 3분의 1이 물질 세계에 떨어진 거예요. 흑암과 공허와 혼돈의 세상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미 영원한 천국에서부터 떨어진 그 자체 공간적인 이 물질 세계는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심판받아 떨어진 감옥과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유다서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흑암에 결박되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유다서에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나중에 장절이 기억나면은 제가 따로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유다서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탄과 악령들, 이 악령들의 세력이 이미 흑암 중에 결박되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이 물질 세계,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거는 물질 세계이지만, 사탄과 악령들이 활동할 수 있는 세계는 흑암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 빛을 비출수록 빛이 역사하는 데에서는 사탄과 악령들은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 개념 속에서의 흑암의 공간이겠죠. 근데 그 흑암의 공간은 지금 이 공중, 이 물질 세계 안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 흑암의 통로가 사람이기도 하죠. 내 안에 있기도 하고요. 내 안에 있기도 하고, 밖에 있기도 하고. 이런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흑암에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 자체가 1차적인 그들의 감옥이고, 세부적으로 따지면 2차적으로는 무저갱이 그들의 감옥이 될 것이고, 3차적으로 영원한 감옥이 바로 지옥 불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어떤 눈이 깊어질수록 사탄의 실체를 제대로 알고, 성령의 역사를 제대로 간파할 수 있고 분별을 제대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메시지를 듣고 어떤 메시지대로 기도하고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성의 수준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나의 소원을 아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개인의 소원도 있잖아요. 근데 그 소원이 굳이 너무 세속적인 것은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뭘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이방인처럼 이 세속적인 거 놓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구해라. 그러면 다른 거 채워줄 테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은 왜 기도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나눴는데, 나중에 또 들어보시고, 오늘 굉장히 영적인 메시지가 많이 전달됐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오늘도 영적 전투를 했었고요. 내일도 영적인 전투를 할 거고요. 우리가 숨을 쉬는 동안에는 늘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됩니다.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우리 마음 상태가 무딘 상태로 살 때가 많죠.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 살다 보니까. 밥을 먹어야만 살아갈 존재이니까. 잠을 자야만 살아갈 존재이니까. 그러니 이런 현실 속에서 빛을 누리고 빛을 전파하고 빛의 응답을 누린다는 건 쉬운 건 아니에요, 결코. 하지만 그 방향 자체가 우리의 목표이고 순전한 방향이기 때문에 도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영육 간에 전인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응답을 쟁취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탄과 악령들은 최고의 것을 빼앗아 가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빼앗을 수 없어요. 인생들을 속이는 거죠. 인생들을 속였기 때문에 빼앗기는 상황이 처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놓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순간보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순간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무한대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순간보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순간마다 성령의 은사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무한대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사탄과 마귀 악령들의 세력이 하나님의 바라갈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시험하게 대가리 박살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선포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온전히 각인되어지게 하시고 뿌리 내려지게 하시옵시며 우리 하나님의 체질화되게 하셔서 기질화되어지게 하셔서 아버지 복음화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니 무한대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 바라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합심하여 기도할 때마다 주의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세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옵시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장악하게 하시고 사탄의 조직을 완전히 정복하게 하시며 사탄의 경제를 완전히 장마하시어 쟁취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을 복음 경제와 기도로 역사하시옵시고 하나님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셔서 하는 많은 신들의 주의 성령 받게 하시고 끊임없이 생명 운동 펼치게 하셔서 현장을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끊임없이 영접의 운동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끊임없이 말씀 운동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시험하는 연장이 하나님의 저도 이 연장을 주시 유럽의 연장에도 하나님 시험하는 만시 악령들의 세력 양식 바라가고 있습니다. 모든 샤탄 마귀 악령 귀신들의 세력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시 종교 금융 사이버 복제 인재가 사회 비디오 교육의 모든 역사는 저주의 세력 사탄 악령 귀신들의 세력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성령의 불로 안이라 부샬라져라. 결박받으며 깨지고 안이라 박살이 날지어다. 영원 못하러 저주받으며 저 불못에 떨어져라. 부샬라질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소리 모든 연장의 천만 천구천사 종말에 보내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하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어다시 발견하게 하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시오. 하나님의 성령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끊임없이 기도 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 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제자 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 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생명 운동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무한대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할렐루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무한대한 영광 찬송과 존귀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성령의 불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여 전후백의 시여 미전도 종료 또라는 시여 리수와 되시도록 하나님의 사랑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시여 안전한 시여 임자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시여 두려워하기 원하나오니 하나님의 시여 아버지 하나님의 시여 영생의 몸을 하나님의 시여 변화의 몸으로 시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하시고 언약의 흐름을 타고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은혜 충만한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 충만한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어떠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무한대한 영광을 하나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성령의 불로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의 불로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시원의 불로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불로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시여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은혜 충만한 가운데 있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시여 230개를 시험 하나님의 시여 5장 6대는 시험 모든 연장이 아버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역사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널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역사해 주시옵시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무한대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기도합나이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인도해 주시옵시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 정말하게 하시고 아버지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널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역사해 주시옵시며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의 시여 모든 연장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널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시고 아버지 허감의 조직 완전히 파되어지며 하나님의 모든 허감의 것들을 아버지 정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천만 천군 천사 충만히 보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중심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정시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홍 집사님과 또한 마나임 현장과 또 독일과 아버지 유럽 전역이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화 되기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불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께서 마귀의 대가리 박살내신 참왕이시여 우리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시여
창조주 하나님 만나게 하신 참 선지자이시오니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인도하시고 모든 현장에서 생명운동, 제자운동 펼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천만천군 천사 충만히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끝날까지 남은 자여 이기는 자의 영광을 쟁취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자에 함께하는 그 영광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무한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응답과 축복을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의 시뢰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성령에 불러 불살라질지어다. 결박받으며 깨지고 완전히 막 샤리날지어다. 영은 못으로 너희들 시간표 따라 지어 불못에 떨어져 완전히 불살라질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치 회복 증거케 하심이 오늘의 시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 예배 올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영과 온과 육신과 모든 삼가 미리와 자자 손손대들의 모든 영역 속에까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모든 천인의 영역 속에 또한 영생의 몸으로 변화의 몸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 남은 자여 이기는 자의 영광을 쟁취하길 소망하는 그 중심과 실현되어질 그 시간표까지 또한 5대왕 6대주 남은 자와 이기는 자를 재생산하고 찾아세울 아버지 천만교회 개척운동이 펼쳐질 모든 미래의 시간표 속에 또 동참할 모든 영혼들의 중심 속에 또 저기 시온성에 세워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 응답의 축복을 누릴 귀한 백성들의 모든 미래 현장 속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무한대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